저는 오늘 이 심야 기도에서 지금 시국이 이런 때인데,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울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환경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듣고 그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독일의 신학자인 에르네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의 형태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에르네스트 트레치가 쓴그 내용에 보면 교회는 교회형 교회가 있다. 처치 타입 처치. 그러니까 교회형 교회. 그리고 어느 게냐면 섹트 타입의 처치가 있다. 종파형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교회를 크게 나눴는데, 이 에르니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교회형 교회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제도적인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 중심의 교회, 목사 중심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활동하는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형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장점을 보면 이 교회형 교회는 목사님들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니까 신앙적으로 탈선할 리가 없어요.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과 이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포괄적 선교가 잘 돼서 복음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할을 해온 것이 교회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형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이벤트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중심의 교회를 많이 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아, 저분이 참 믿음이 좋다. 저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뭘로 기준으로 삼냐면 교회 출석. 얼마만큼 열심히 교회 출석 빠지지 않고 잘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헌금 생활을 잘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외적 성장에 관심이 많고 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와 모였다가 싹 흩어져도 저 사람은 예배는 안 빠져. 저 사람은 모든 것에 다 열심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교회형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양육하는 데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시간을 누구에게다 올인하냐면 열두 제자에게 올인해요. 가서 물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밤중에 함께 먹고 같이 다니면서 함께 자며 그러면서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떠나가지만 다 떨어져 나가지만 물론 열두 제자도 떠나요. 그러나 나중에 저들에게 주님이 다시 불러서 성령을 주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행사 중심이 되고 교회 출석 중심이 되고 헌금 중심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예배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저들을 케어하거나 돌봄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패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도 물량주의, 외형주의, 형식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형 교회들이 한번 붐을 크게 일어났던 교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유럽 교회도 그렇고 한 시대에 크게 역사했던 뭐 미국의 무디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엄청난 교회들이 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 있을 때 교회를 뭐
만 명이 넘게 만 5천석, 만 2천석에서 만 5천석이 모이게 했던 교회도 가보니까 이제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진정한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르네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형 교회는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목사들을 중심으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제의적인 다시 말하면 성만찬이라든지 이런 의식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질서는 잘 잡혀져 가고 있지만 성도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도덕적인 삶 그런 것을 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르네스트 트렐치는 반면에 종파형 교회가 있는데 이 종파형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입니다. 작은 공동체를 세운 공동체 중심의 교회인데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개체 성도들의 그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작은 공동체 교회의 특징은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웨슬리가 강조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마을교회라고 하는 이런 큰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 교회, 핵심 멤버들이 키워지는 밴드원에 의해서 목장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귀에 익숙할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마을 교회가 지금 셧다운 됐어요.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4명 정도 모일 수 있다면 저도 오늘 우리 윤자경 목사님과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가니까 저희 둘이 가고 거기 두 분이 계시니까 네 분이 앉아서 신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참 좋더라고요. 오랫동안 교제도 나누고 또 그 가정의 얘기도 듣고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부부가 모여서 한 작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교회 안에 작은 교회고 개인에게 성도들이 다 목양을 해요. 평신도들이 교인들이 지금 안 나오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서로 관심을 갖고 작은 숫자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죠. 그리고 간이 자연스럽게 서로 격려가 되고 그 다음에 위로가 되고 저분이 신앙이 나태되었을 때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작은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뭐 오래 믿은 교인이다 뭐 나중에 새로운 교인이다 이게 갈등이 없어요. 작은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프랭크 비올라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교회는 관계 중심의 교회를 잃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싹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건 뭐 오래 앉을 수도 없고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뭐 밥도 먹고 뭐 했었지만 밥 주는 것도 없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관계 중심의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제도적 교회만 따르는 거예요. 제도적인 교회. 교회형 교회만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돌이켜보면 1세기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보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의 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힘 있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 모여서 드리는 작은 공동체 교회가 힘 있었던 거죠.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서로 떡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공동체 집에 가서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은 대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나눴겠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오로지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이나 어떤 조직을 더 강조하는 제도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된 공동체, 관계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섬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많이 모여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제가 오늘 신방을 이렇게 간 가정에서는 보니까 이게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어려운 데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모습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같이 봉사하자. 그리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지금에 와서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부모에게도 잘하지만 그 할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너무 심했대요. 치매가. 그래서 인분을 싸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온몸을 그냥 막 그 뭐 반찬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벽에다 바르고 방에다 바르고 막 이런 일도 했었대요. 그럼에도 어머니가 그 시어머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나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나 돌봐줬잖아 그러면서 같이 그것을 다 모셨다는 거예요. 치매가 아주 심했는데도 그렇게 잘 모셨대요. 그 형제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그 며느리가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 진실하게 하는 그 모습이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시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의 호칭을 1004라 한대요. 1004. 천사. 예. 보세요. 다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그 여자분 한 분이 그런 사역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 다들 못 모신다고 할 때 내가 모시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니까,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니까 결국엔 남편도 따라서 가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됐던 거죠. 그리고 봉사하러 많이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야, 저렇게 작은 공동체의 교회가 한 사람의 그 작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사니까 결국에 온 가족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적인 어떤 요소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마을, 그 다음에 이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섬김과 봉사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게 자연적인 전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세 가지 요소가 꼭 갖춰야 된다.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대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린 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작은 공동체의 교회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저는 볼 때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것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2019년도에 설교했던 걸 오늘 다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우리는 작은 공동체 가정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설교를 1년 가까이 내가 했더라고요. 1년 가까이.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줄 누가 알겠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던진 예언의 말씀이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는 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철야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몸에 와닿도록 지금이 바로 이런 때구나 하는 것을 알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울 때다. 그것을 해라. 제가 디렉터 되시는 분들에게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작은 공동체 교회를 빨리 조직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해달라.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그래야 그게 성경대로 움직여지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 일반적인 제도권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작은 공동체 교회에 철저히 매달리면서 이들이 나중에는 오픈형 교회, 큰 교회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작은 데서부터 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파형 교회와 교회형 교회를 같이 혼합을 해서 키워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종파형 교회는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철저한 규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대로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뭐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종파형 교회가 잘하고 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중고등부에는 우리 그 교사 되신 분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오늘 공동체 신방을 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했다. 그래서 카톡에 오늘 들어와 있던데 작은 공동체 모임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라 작은 교회 운동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제 가정에서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꼭 세우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쉽게 이렇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거든요. 점점 많아지기는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저 3, 400명 모일 때 그 나올 때는 그저 3만 명에서 5만 명 조사할 때고 지금 1,400명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은 평균 18만 명씩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비교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몇 명 조사했는데 몇 명이 나왔다. 이건 발표를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명 조사했을 때는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조사하니까 이만큼 나왔다. 이런 것이 거의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왜 이걸 숨길까? 우리가 이번 오늘 조사는 뭐 10만 명을 조사한 데서 몇 명이 나왔습니다. 20만 명 했는데 몇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발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 때일수록 더 교회는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만 모이려고 하지 말고 흩어져서 모일 수 있잖아요. 흩어져서 작은 교회 운동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는 그런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료도 가정에서도 모여서 나눌 수 있도록 드리고 또 공동체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다 자료를 다 보내드리니까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다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특징 첫째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자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체가 예수 마을교회에 주신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원리가 그동안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하나의 친목회가 되는 거고 하나의 그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뭉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종탑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건물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지 예수님이 오셔서 막 교회 짓내라고 벽돌 찍고 벽돌 쌓고 한 일은 하지 않았잖아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꾸 교회 안에만 모이고 나가서 성도들의 교제나 봉사나 이런 아름다운 삶의 말씀에 의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건물을 크게 짓고 뽐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흘이라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 후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믿음의 터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계를 이렇게 조립을 하려면 매뉴얼에 따라서 조립을 하면 쉬워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여기저기서 내가 주워 듣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체계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마을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시리즈로 강연을 해 나갔던 이유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 로마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요한복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지켜나가고 그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지면 틀림없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왜 삼았느냐? 왜 여기 보십시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왜 이런 사람을 세웠느냐?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다. 왜 교회에 지도자를 세웠느냐?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그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요? 봉사의 일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개체로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 13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공동체가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수준까지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거면 됐어 우리끼리만 친해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일도 하고 온전하게 되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면서 교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보다 보면 성숙되기는 고사하고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헛듣고 오히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한단 말이에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까지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싹 사라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공동체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숨길 게 없어요. 다 알죠. 내 성품도 알게 되고 내 말투도 알게 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저 사람들의 부부간의 관계가 어떤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서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헐뜯고 모략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 치유가 돼주고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여서 얘기 안 하고 남의 가정에 대해서 비난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공동체가 아닌 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 올라가는 것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 내일의 교회를 위해서 미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작은 교회 공동체 운동을 반드시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 우리 중구에 있는 어느 교회도 수요일 날 예배 드렸는데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고 막 사진 찍어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래도 지키는 거죠. 예배 들어오는 사람을 누가 막겠어요? 누가 예배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겠어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건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신도 운동이 살아나야 교회는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평신도가 평신도를 관리해 주지 않게 되면 교회가 어느 순간에 지도자가 바뀔 때 교회는 또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데 평신도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되면 지도자가 리더십이 바뀌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다시 말씀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40대 이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바꿔주고 젊은 세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또 소망이 없는 거니까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세상의 소금이 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짓밟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공동체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얻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작은 공동체 교회 모퉁이돌이 누굽니까? 모든 것에 서로 이렇게 모퉁이돌이라는 건 각을 지면서 연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연결시켜주는 모퉁이돌인데 그 모퉁이돌이 누구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없이 잘 이렇게 연합시킬 수 있는 그 모퉁이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 우리의 모든 지체가 몸에서 떨어질 수 없잖아요. 사고가 나서 떨어지면 몰라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팔, 손, 발 이런 것이 걸어갈 때 전혀 무거움을 느끼지 않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뭐 팔이 천근, 만근 같고 걸음을 걸을 때 무릎이 아프고 이건 병이 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삐거덕거리고 아픔이 있다면 아 이건 병든 거구나. 이 교회가 그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만남이 굴러간다면 아 이 예수 마을 교회는 갈등이 없이 참 건강한 교회구나. 이런 서로 간의 지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꺼리 끼어지고 서로가 말하기도 불편해하고 이런 모습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때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어려움을 만났다 하니까 멀리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오더라고요. 만나서
그분의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그가 힘들어하니까 용돈도 좀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 교회는 그 공동체원들이 굉장히 끈끈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상당히 흐뭇하게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멋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니까 우리 모두가 공동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하라 그러하라 누가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다 내가 누구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는 성전인데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식구 너무너무 가깝고 친밀하니까 세상적인 뭐 술 마신다든지 세상적인 향락에 빠져 들어간다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깨끗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목해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화목함은 그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예요. 진정한 공동체는 예수 중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전들이니까. 이걸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들, 그러니까 이 목사 중심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작은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평신도 운동을 활발하게 할 때 보니까 가르침을 안 듣고 자기가 그냥 나가서 교회를 구멍가게 차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의 교회는 작은 공동체가 아니야. 큰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작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예수 마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작은 공동체 교회가 모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 교회에서 두 번째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함께 성숙해서 지어져 가는 교회다. 다시 말씀하지만 성숙해져야 돼요. 모일수록 신앙이 커져야 되고 참 저분 신앙이 놀라보게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함께 성숙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방관 과정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아내가 이 콩팥이 무너졌는데 남편이 콩팥을 줬더라고요. 진짜 그 두 부부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요. 근데 이게 68세에 콩팥을 줬대요. 68세. 근데 이게 말이죠. 콩팥이라는 게 이렇게 부부 간에 잘 맞질 않는답니다. 근데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줬대요. 근데 그러면서 두 분이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부. 그리고 남들이 다 못 모신다고 하는데 그 시부모님을 모시는 그 며느리 친정부모가 아니에요. 시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는 치매가 있는 분을 그렇게 모셔서 몇 년 동안을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자손대로 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구나. 이런 것이 가정 온 집안을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욕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갖게 되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와서 답을 얻으려고 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다면 이건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이라는 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떨어질 수 없도록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큰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데 성전이 모여서 점점 큰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보십시오. 이 공동체, 내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관계를 갖고 점점 큰 성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누가 거하는 거냐? 우리 인간의 즐거움이 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지어진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오해를 하다 보면, 너무 성도들이 친밀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사람이 거기서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 집사님이 너무 우리에게 잘해주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싹 빠져버리고 사람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연합되어서 가는데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교회를 세우는 게 작은 교회 운동이다 이 말이야.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그리고 누가 더 인기 있고 누가 더 즐겁고, 이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죠. 여기 성전 고린도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딱 정의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인이겠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형의 교회, 보이는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여러 사람에 모여서 예배드렸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작은 공동체의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1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명령한 내용이라고요. 그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그룹 목회, 밴드 목회를 했던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시켰던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뭐야?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아, 이런 것이 교회구나. 하나님의 몸소 체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이런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라고요. 다시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성도들은 주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줘야 돼요. 지도자들은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반드시 만드는데, 그 모여서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작은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 내 멋대로 살아, 이거는 모래 위에 집은 지이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올 때 보면 쑥 무너져 버리는 거죠.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그냥 언제 또 다 모이라고 하겠지 뭐. 코로나 시대 때 다 모이게 되겠지. 이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번에 미국에서 그 집이 하루아침에 푹 무너져 내렸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환란이 왔을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진정한 저분의 신앙 있네, 저분이 훌륭한 신앙이네 그러면은 믿음이 금이나 은으로 지은 사람들은 환란이 불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진 집은 환란의 불이 올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해요. 변함없는 믿음. 그 다음에 은, 여기 성경 보세요. 은이나, 은은 뭡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연단이 된 성도를 은으로 비유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보석. 보석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봉사. 하나님이 보석 면류관, 금 면류관, 황금 면류관이라든 각종 보석으로 우리에게 면류관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상을 받는 보석. 이게 어느 때 있느냐면 성경에 보면 이 공력이 나타나는데 거기 13절을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그랬어요. 시험이 왔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을 떨떨 뭉쳐있게 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12절 보세요. 나무나 11절 12절 나무나 풀이나 집. 여기는 나무는 곧은 거죠. 교만이에요. 그리고 풀은 뭐죠? 하루 있다 없어지는 일락이에요. 일락. 집은 뭡니까? 집이라고 하는 건 명성이요. 자기 이름 바짝 나는 것 같죠. 인기. 싹 사라지고 마는 거죠. 어느 때 왔을 때? 환란의 불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은 교만한 거, 뭐 또 자기의 일락, 명성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저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없어지지 않는 봉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쓸만한 봉사를 하는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지금 뭔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봉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건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다 모였을 때 누가 하겠지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직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면 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하려고 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세움으로써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교회 안의 교회, 에클레지오라인 에클레시아, 핵심 멤버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면 이들의 삶의 변화가 결국에는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잡아당길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리더십 훈련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먹힐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이번 주일부터 작은 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가정에 모이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서 빨리 아 우리 가정과 어느 가정이 같이 모일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